여러 제조사의 숱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소연료전지는 여전히 고가의 기술이다. 개발비용, 생산비용은 물론 연료인 수소의 생산조차도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다. 최근 현대차와 아우디가 이른바 수소동맹을 맺는 등 업계에서 개발비 절감을 위한 협업이 이루어지는 것도 그런 까닭이다. 그런데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 GM은 조금 다른 분야에서 답을 찾았다. GM이 항공산업에 참여하는 것은 헬리콥터로 유명했던 자회사 회사를 매각한 뒤 20여 년 만이다. 항공기용 연료전지는 자동차와는 약간 용도가 다르다. 자동차는 수소연료전지 파워트레인으로 내연기관을 대체하지만 항공기용 제트 엔진은 대체할 수 없다. 이처럼 수소연료전지가 발전기를 대체하는 것만으로도 항공운송 부문에서의 탄소 저감량은 상당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게 두 회사의 관측이다. 찰리 프리스 GM 글로벌 수소전지사업 총괄은 이러한 리펠과의 제휴는 항공부문 참여보다는 기술 개발을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. 물론 GM이 수소전지 부문 활성화를 위해 항공 분야에만 도전하는 건 아니다. GM은 미국 방부와의 협업을 통해 항산 부문의 연료전지 투자를 추진 중이다. 이에 더해 지난해에는 혼다와 50:50 조인트 벤처를 설립, 2020년까지 차량용 수소 연료전지 개발에 나섰다.